청취자 평가는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이제 집을 사야 된다는 쪽에 첫 번째 논거는 역사상 불패신하죠. 네, 그렇죠. 불패신하죠. 네. 제가 처음 신문 기자 됐을 때가 IMF 직후였었는데 네. 그때 그 신문사 일면 제목이 네. 이제 집 사서 팔자 고친 시대 끝났다.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가 일면 제목이었었는데 네. 한 3년부터 무지막지하게 오르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랐던. 그러니까 네. 역사상으로 아파트가 패한 적이 없었던 네. 자산이다라는 게 실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몰리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네. 보고 있고요. 또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이게 주기를 타긴 하지만 네.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꼭지에서 좀 당하더라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닌가.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면 네.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도 사라 집을 좀 사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. 네. 얘기고 예, 또 주거비라는 게 네. 이 은행에다 안 내더라도요 대출금리 안 내더라도 한 30%는 어쨌든 나갑니다. 네. 월세로 나가든 네. 그러니까 뭐 장만을 해라 네. 이런 조언이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이유 하나만 이제 단기적으로 대출 완화. 네. 그러니까 네. 지금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다가 네. 최근 들어서는 실 수요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페이버 혜택을 줍니다. 아. 그래서 대출 규제가 크게 완화됐는데 가령 뭐 싼 금리, 저금리 할 때 그동안은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. 네네.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는 부부 기준으로 1억 원 미만까지도 다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.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동안 집값이 5억이었는데 9억 이하도 LTV를 완화해가지고 뭐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완화가 이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그 몇 억 대출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이 집 집값이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도 있고 큰 돈이니까 고민이 네. 될 수밖에 없죠.